와. 안녕,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여러분들이 TV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던 우리 카멜레온 친구들 먹이 먹는 걸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베일드 카멜레온이라는 친구들이에요. 여기 사육장이 세로로 약 90cm가 되는 큰 사육장이라 지금 아성체 베일드 카멜레온 여기 4마리가 들어있는데 먹성도 굉장히 좋고 생김새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겸 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짜잔. 제가 사육장을 굉장히 울창한 느낌을 많이 주었어요. 자, 대나무도 넣어놓고 유목도 넣어놓고 정글바인 생식물 그 다음에 조화도 이렇게 넣어놨어요. 인공식물. 자, 우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. 오, 눈치를 보네요. 안녕. 자, 색깔이 다른 이유는 컨디션 조절이랑 기분 상태에 따라 좀 많이 바뀌어요. 오늘의 주제 바로 이 귀뚜라미. 이 귀뚜라미를 먹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얘네들이 좀 약간 먹이 경쟁을 하더라고요. 우선은 한번 눈치 좀 한번 줍시다. 자, 짜잔. 오, 벌써 온다. 몰려오기 시작했어. 온다. 줄 쓰세요. 자, 오케이. 야야, 너 아직 반칙. 알았어.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먹어. 자,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이렇게 띄워놓을까요? 1등, 2등, 그래, 너까지 하면 3등. 자, 발사. 야, 넘어온 거 아니냐? 야, 이거는 솔직히 넘어왔다. 오, 보셨어요? 자, 혓바닥 늘어나는 거. 자, 아, 친구들 근데 반칙이야. 혓바닥이 길어져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왔어요. 야, 빠꾸빠꾸. 그래, 빠꾸빠꾸. 어우, 말 잘 들어. 너무 많이 들어갔어. 빠꾸빠꾸. 이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제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. 제가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언제고 다시 나왔어. 얘 봐봐. 야야야야. 너 이제 친구들이 너 이제 깨문다 이제. 아, 엄청 웃기네. 와, 얘는 대단한 것 같아요. 몸에 지금 귀뚜라미가 한 4-5마리 붙어있는데도 귀엽고 사냥을 해서 먹네요. 자, 다른 친구들은 자기 속도에 놀라서 사육통이 빠져버렸는데, 야, 대단합니다 이 친구. 박수 쳐줘야 되거든요. 자, 한 번 더 봅시다. 야, 나가. 그냥 나가. 나가봐. 여기로 가봐. 올라가. 옳지. 얘네가 말을 알아듣나? 자, 이 친구는 이제 배가 많이 부른 것 같아요. 자, 우선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. 외모는, 자, 여기 머리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왕관을 쓰듯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커져도 굉장히 멋있는 친구인데, 실내 동물원이나 파충류관 같은데 이런 게 놀러 가시면은 가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베일드 카멜레온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베일드 카멜레온이랑 잭스 카멜레온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오, 눈 쳐다본 거 봐. 오, 야, 몸으로 유인을 해서 귀뚜라미를 묻힌 후 하나씩 떼먹는 모습이 제가 밥풀을 볼에 묻혀놨다가 먹는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네요. 자, 우선은 먹는다. 아, 귀여워. 얘 왜 이렇게 귀엽냐. 야, 귀뚜라미 뒤로 도망갔거든. 자, 근데 다른 친구가 와서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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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 여러분들? 머리 있는 귀뚜라미. 저기 친구가 방금 사냥을 했습니다. 우와. 야, 오늘 재밌는 모습 많이 봤는데 베일드 카멜레온이 좀 이렇게 혓바닥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5cm에서 20cm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짧은 거리를 보여드린 것 같지만 최대 거리로는 한 20cm까지 되지 않을까. 최소 15cm. 굉장히 예상외로 많이 깁니다. 자, 보세요.
손바닥의 길이가 얼마큼 늘어나는지. 야하, 좋아요. 오, 이상하네요. 다른 친구들이 약간 경쟁하듯이 야야 비켜 비켜 막 우리 중학교 때 급식실 뛰어가는 모습처럼 엄청 뛰어왔잖아요. 원래 그랬었는데 지금 한두 마리만 반응하고 야 너도 급식 먹어야지. 어째. 야, 이 친구까지 먹는 거 한번 봅시다.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. 야. 아하. 어, 실패. 애들이 카멜라 인식하나? 쟤 메롱메롱 하는 거 봐. 그거 유리야. 야하, 성공. 자, 이렇게 귀여운 카멜레온들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도 편하게 사육하실 수 있다라는 거. 제가 카멜레온 사육 방법은 여기 우측 상단 카드를 누르시면은 사육 방법에 대한 링크가 나옵니다.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카멜레온들 먹이 사냥하는 모습 보셨죠?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